슈렉 3까지 나왔습니다. 저도요, 볼 때도 어색해 계속. 3편에는 피오나가 좀 예쁜 공주로 안 변할까? 왜냐면 1편 볼 때요, 제가 끝나고 나서 당황스러웠어요. 뷰티 앤드 비스트처럼 슈렉하고 피오나가 다 공중에 떠가고 막 돌았거든? 막 돌아서 예쁜 공주로 하고 멋있는 왕자로, 슈렉이 멋있는 인간의 남자로 변해야지, 그게 정상 아니야, 그게. 우리가 배웠던 백설공주, 숲속에 잠자는 미녀,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게 그 얘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변했어야 돼요, 슈렉이. 그런데 돌아서 내오는데 슈렉으로 내려와. 피오나가 슈렉으로 변해버렸어. 내가 끝나고 났는데,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 아, 뭐가 이상해, 찝찝해. 왜요? 이미 내 머리에 습관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것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요번에 3편을 이 성교 가면서 비행기에서 슈렉 3편을 봤어요. 3편을 보면서 이게 마지막 편이라 그래서, 아, 그럼 3편에는 좀 사람으로 만들지 않을까? 끝까지 봤는데 끝까지 슈렉으로 남더라고요. 여러분, 아직도 그 습관이 안 버려지는 거예요. 왜 멋있는 8등신, 6등신의 그런 모습이 돼야 그게 해피엔딩이고, 왜 슈렉으로 살아가면 그것은 해피엔딩이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생각의 고정관념들, 그런 고정관념들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는데 방해되어지고 쓰임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임받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런 고정관념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만 나누고 말씀을, 예, 이제 쳐도 돼요. 이렇게, 예,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리더십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리더십의 책에 앞에 표지에 한 가족의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미국 목사님이십니다. 참 좋으신 목사님이에요. 말씀을 전하시면서 백인 교회인데 흑인들이 반 이상이 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흑백의 차이가 없이, 그러니까 정말로 모든 분들을 동일하게 대해줬던, 인종차별을 뛰어넘었던 그런 분이세요. 물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교육을 했겠지요. 하루는 자기는 정말로 그런 고정관념을 다 벗어났다라고 생각하고 그 살아가는데, 갑자기 다 큰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데려오라고 집을 딱 데려왔는데 흑인을 데려온 겁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다가 어떤 받아들이고 막 얘기하고 끝나고 났더니 대화라고 표시는 못하고, 너 왜 흑인을 데려왔냐고. 아들이 놀라는 거 오히려. 아니 왜요? 흑인이고 백인이면 어떤데요? 아버지가 맨날 설교할 때 그런 거 없다고 얘기했는데 아버지 왜 그런 걸 물으세요? 사모님하고 같이 들어가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정말로 흑백의 차이가 없고 내 고정관념을 벗어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현실에 다가오니까 아닌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도 영적인 분이라서 아들을 축복해 줬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흑인을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몇 달 후에 딸이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다고 데려왔는데 흑인 남자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 가족이 아름답게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그 과정들을 거쳐서. 그리고 리더십 표지 사진에 그 가족이 찍혔는데 다 하얀데 흑인 두 명이 거기 딱 들어가서 가족이라고 찍혀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Oh, God loves everybody. For God so loved the world. 필리핀 왜 가셨어요? 그들을 너무도 사랑했어요. 여러분 알아요?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인종차별하는 나라가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고정관념 속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자주 그런 모습 속에. 여러분, 인종차별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십자가에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에 흑인이냐 백인이냐 동양인이냐 아무 상관없이, 필리핀 사람이냐 인도 사람이냐 아무 상관없이 동일하게 모두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생각의 습관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스라엘에만 머물러 있었던 복음이 세계를 향해서 뻗어가는 위대한 일을 바로 작은 나 하나의 변화로부터, 바로 나, 그리고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며 내 지위며 내 프라이드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삶이 바뀌고, 그 바뀜을 통해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시작하게 되실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바꾸면, 거꾸로 했어요. 바뀌면, 바꾼다. 내가 바뀌면 세상을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고넬료, 이 시대의 베드로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경험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는 고넬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베드로가 필요합니다. 무릎 꿇는 고넬료와 베드로,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습관과 자기의 전통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올까하게 하셨던 이 시대의 베드로와 고넬료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은 왕도 아니었고 높은 지위와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그들의 작은 순종을 통해 이 땅을 변화시켰던 하나님,